여기 제가 이거 팔로우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 보고 정리하려고. 넘어가자. 이 사람은 내가 왜 팔로우 한 거지? 아! 이놈 똥맨만 만드는 놈이라가지고 내가 언젠간 해보려고 팔로우 하려고 그랬다. 그래서 내가 아 언젠간 해봐야지 했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. 오늘 해봐야겠다. 보세요. 세계 최강의 크리보예요. 맵 제목이 어 이래. 그냥 무적의 방패야. 무적의 방패. 저걸 죽여야 돼. 저걸. 제가 할 수도 없어요. 아 진짜 개똑같은 놈아. 아 잠깐. 드디어 두 놈 죽였다. 드디어 이거요? 예, 만들어 될걸요 이거? 자식! 군바! 지는 안 싸우고 쫄개들한테 어쨌든 간에 얘 맵이 다 이런 식이에요. 다 이따위에요. 볼까요? 세계 최강의 군바 1탄. 근데 이건 좀 쉽네? 에이 1탄은 쉽네! 시간이 짧아요. 아니 시간이 짧아. 이 정도는 세계 최강은 아니지. 신기록이야? 전보 마리오 상태로? 어 뭐야 이거. 이건 그나마 패키지판 마리오의 뒤표지 코스?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 화면을 준비하였습니다. 슈퍼마리오 메이커2의 패키지에 인쇄되어 있는 코스를 게임으로 표현한 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맵 제목이 그거예요? 아 전보 마리오 저거 하나냐 설마? 아이고 평범하네요 진짜. 거지같은 맵이네. 야 아 나 진짜 너 아무냐? 넓은 데로 와. 넓은 데로 오면은 문제 없죠? 됐다. 에, 슈맘의 표지에서 따왔대요. 세계 최강의 군바 제3. 뭐야? 아! 이거 뭐예요? 이걸 3탄을 만들었어? 군바 어디 있는데 그래서? 뭐야 군바 어디 갔어? 야 군바 어디 있는데 그래서? 아니 몇 개를 깔아놓은 거야 이 자식아. 아니 진짜 이씨. 내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. 쓰레기 같은 자식. 세계 최강의 군바는 무슨? 세계 최강 군바 제4장. 뭐야? 뭐야? 어? 뭐야 이거? 어 왼쪽에 하나 더 있다.
이 자식! 위장 전술이었구나! 아래에 있는 군반은 위장술이었구나! 그것은 저 녀석의 분신이었던 것이다! 자식! 미끼에 낚였어! 이놈이 진짜야 이놈이! 아! 근데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? 아... 정말... 이런 제작자를 만나다니... 감개무량합니다 정말. 나이스! 뭐야 이거? 이거 0.15%라고? 파이널 챔피언스 로드. 챔피언 로드래요. 챔피언 로드. 군바 최강의 군바 1장 2장 3장 4장하고 챔피언 로드래. 0.15%. 근데 왜 0.15%야? 왜? 솔직히 아까 금액도 0.15%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? 아, 아까 금액도 0.4%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? 아! 이거 진짜 챔피언 로드인데? 그거 오마주인데? 아, 저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, 제가 이거 방송 끝나기 전에 강의할 게 하나 있어요. 지금 얘가 가시 저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스크롤 넘어가면 잘리니까 왼쪽에 하나 두고 여기에 하나 두고 계속 그러잖아. 저거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. 어, 강의할 거 생각났다. 이러다가! 아! 그래. 거짓말 하지 마! 방금 이거 시간차! 저게 시간차가 저 녀석의 의도가 아니거든요, 저거? 예, 있어요. 저거 항상 로딩이 안 돼가지고 저게 저 모양이 되는 건데. 이거 보니까 생각난대요. 봐봐, 지금 미묘하게 달랐지? 로딩되는 것 때문에? 아마 이게 클리어를 낮은 이유는 그 챔피언스 로드 고증이라서 세이브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. 짜증나는 맵인데 아무도 안 깬 거지. 오, 야, 큰일 났다. 근데 내가 깨주러 왔어. 이거 절대 0.15%는 아닌 것 같고. 야야야야야. 이렇게 가야겠지? 근데 이거 이런 거 있었나 원래? 아, 있었던 것 같다. 네, 수영하는 거.
마지막에 뭐야! 아, 아니 진짜! 개멋있게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아, 아 떨어졌어! 씨. 나이스! 땡큐! 이런 거만 만들었으면 오히려 주목을 못 받았죠. 평범한 거 만들었으면 제가 이런 애 맵 제작자 코드를 저장이나 했겠습니까? 솔직히? 최강의 군바에 어그로 끌려가서 팔로우 했는데 인기 맵은 아니죠? 그래, 이거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싫어요만 받기 미안하니까 좋아해줄게. 그러면은 이제 너도 안녕!